내가 왜 싫은지 이유나 한번 들어보자. 아니, 그렇게 미련을 떨더니 왜 이렇게 빨리 변해? 이 생이나 저 생이나 빨리 있고 빨리 변하는 게 취미야? 아, 뭐 싫지는 않아요. 사귈 만큼 좋지도 않다는 거지. 뭘 해야 좋아지는데? 뭘 해야 좋은 사람 말고 뭘 안 해도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. 아, 그런 사람이 어딨어? 어딘가 있겠죠. 그런 운명적인 사람이. 운명? 아, 뭐 알아요. 유치하고 어이없죠? 사는 게 장난이냐, 배부른 소리만 한다, 머리에 똥만 찼냐, 다들 욕하는데 운명을 믿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. 죄 맞다. 네? 넌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길에 서 있는 게 좋아? 조물주의 꼭두각시로 사는 게 그렇게 좋냐고.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과 의지가 없다면 그건 죄야. 뭐 신이 나 나쁘라고 만든 길이겠어요? 나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면 나만 봐주겠죠. 더 좋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눈 팔지 않고 기우는지 넘치는지 재고 따지고 저울질하지 않겠죠. 이렇게 못난 나라도 사랑해주겠죠. 넌 너한테 그렇게 자신이 없어? 그렇게 별로야? 꼭두씨는 꼭두씨가 좋아요? 그니까 정 나랑 사귀고 싶으면 계약서 말고 증거를 대봐요. 무슨 증거? 당신이 내 운명이라는 증거.